네, 좀 전에 우크라이나 분쟁의 원인 관련해서 생각난 대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얘기를 꺼낸 김에 좀 뭔가 마무리를 좀 지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 외환 보유고의 흐름장, 포린 리절브라고 얘기하죠. 포린 리절브.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한국의 한국 외환 보유고 지금 금액이 무려 4,141억 2천만 달러. 제가 아까 3천조, 4천조 했었는데 500조? 500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 변화 추이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2020년, 2021년, 2011년, 12년 최근 데이터가 좀 없나? 이거 볼까요? 요거 2020년 이거 외환 보유고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2023년까지 여기서 조금 줄었죠. 2021년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해서 조금 줄었어요. 많이 줄은 건 아니고 조금 한 10%는 안 되겠네. 한5% 정도 2021년에 비해서 5%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거 요 얘기를 왜 하느냐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2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2022년 아마 5월경에 외환 보유고 때문에 한국이죠. 외환 보유고 그 때문에 적어도 100조는 날릴 것, 100조는 날릴 것. 향후 5년간, 네. 향후 5년간 적어도 100조는 날릴 거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외환 보유고를 보니까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줄어든 만큼 뭔가 다른 걸 샀을 거 아니에요? 금을 사거나 뭐뭐 뭐 석유를 사거나 뭐 선물을 사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줄어든 건 없다. 그러니까 4,300이고 여기 4,400이고 어쨌거나 금액이 같으면은 줄어들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전에 천뭐 1,000억 달러가 있었다. 억 달러.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역시 1,000억 달러가 있다.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니까? 그 사이에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렇다면은 예전에 1,000억 달러로서 이게 짜장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100그릇을 살수 있었다. 3년이 지나서 1,000억 달러로 짜장면을 70그릇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은 30그릇만큼 날린 게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그 30그릇이 바로 100조가 되는 거죠. 짜장면 30그릇. 쓸 나는 거죠.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실질적 가치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의 괴리입니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가격과 가치의 괴리. 이 괴리, 그러니까 국적통화 체제. 달러든, USD든, 뭐, KRW든,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든, 혹은 일본의 엔화든, 다 똑같아요. 모든 국적통화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1,000억 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질 구매력, PPP라고 그러죠. Purchasing Power Parity. PM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거죠.
계속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고.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간단하죠. 국적 통화 인쇄기를 돌려서 그런 거예요. 인쇄기를 돌려.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면 한국에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100조는 날렸다. 한국 돈 100조가 어디로 갔느냐? 한국 원화는 여전히 예전화 시금이나 한국의 통화량, 가령 한국의 통화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M1, M2, M3 쭉쭉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3년 전에도 1,000억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1,000억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 1,000억과 1,000억이 같은 1,000억이냐? 아니라는 거죠. 3년이 지났을 때는 1,000, 예를 들어서 1.5천억이라고 하죠. 그죠? 금액이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5천억, 0.5천억이 500억 원이 늘어났죠. 늘어난 만큼 짜장면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화폐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화폐 혹은 또는 가격이죠. 가격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이게 가격과 가치의 괴리, 분리입니다. 분리. 괴리 혹은 분리. 요게 모든 문제의 원인. 요런 분리 상황이 발생하죠. 그죠? 이 분리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국적통화체제. 기본적으로 국적통화체제.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가장 극심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가격과 가치의 분리와 괴리가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가 이익이냐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가 이익을,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현금 예금이 내가 1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가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가치만큼 가치 하락, 100만원의 가치 하락, 가치 하락이 발생하면은 누가 손해고 누가 손실이, 손해 누가 이익이,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손해 본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이익 본 사람이 있죠. 왜냐니까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제로섬 소사이어티니까 누군가의 손해는 누군가의 이익이 되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인플레이션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일반 이익 보는 사람, 자산을 보유한 사람, 자산. 현금 아니라 자산, 실물 자산을, 실물 자산의 소유자가 이익을 보죠. 가격이 오르니까. 두 번째는 바로 국가가 이익을 보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명목상으로는 국가가 이익을, 명목상으로 국가가 이익을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계층 혹은 집단에게 이익이 계속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는 집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지갑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그럼 국민 5천만 국민의 지갑이 조금씩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 조금씩 쪼그라든 것을 정확히 그만큼의 이익을 본 사람이 있죠. 그만큼. 그래서 국민, 우리나라 4,800만이라고 합시다. 100만이 한 사람당 만 원씩 손해를 봐. 인플레이션. 손해서 1년에 1만 원씩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4,800만 곱하기 1만, 4,800억이 되겠네. 4,800억이 되겠죠. 억만큼 약 5,000억의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가가 있죠.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누군가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 외환 보유고 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외환 보유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라고 하는데,
이 외환 보유고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국의 외환 보유고 체제가 있으면 누군가는 이익을 봐요. 누군가 이익을 보는 있죠. 어떤 시스템 모든 체제는 반드시 그 체제의 수혜자가 있죠. 또그 체제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누가 보느냐? 바로 기축 국가가 있죠.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죠. 미국이죠. 요 시스템이 외환보유고의 함정. 제가 외환보유고 향후 적어도 100조는 날렸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100조를 날렸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이 4천억 달러, 불. 금액이 똑같으니까 손해본 게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4천억 불로, 그러니까 2021년 말, 2000 제가 얘기했던 게 2022년 4월이니까 4월의 4천억 불의 가치와 지금 2024년 1월이죠. 1월의 가치. 이두 개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4천 같은 4천억 불이지만은 그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 차이가 100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향후 5년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났네.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40조 정도는 날아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매력 환산했을 때, 구매력 환산했을 때 40조에 해당하는 구매력의 증발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죠? 그 인플레이션 계산해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두드려 보면은 그러면은 천조, 예를 들어서 100조로 갑시다. 100조. 100조인데 인플레이션이 2년간 10%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0조의 10%인 10조가 증발한 10조치의 구매력이 증발한 인플레이션. 그죠? 그러면은 이 외환 보유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어도 100조는 날릴 거라고 하는데, 한국만 100조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날리는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포린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포린 리저브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가진 모든 국가들의 손실, 이걸 정확히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1 다기 1은 2인 거예요. 1 다기 1은 2입니다. 누군가 1을 손해보면 다른 누군가는 1을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축 시스템과 외환 보유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축 통화와 그리고 폴린 리절버는 동전의 양입니다.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무조건하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손실 본것전 세계 예를 들어서 188개 국가의 손실, 실질 구매력 손실이라고 할까요? 실질 구매력 손실은 정확히 외환 보유고에 편입된 통화들, 기축 발행 국가들이죠. 발행 국가들의 이익 같습니다. 기축 불행 국가라 그러면은 미국만 있는 거 아니죠? USD도 있고,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있고, 일본의 엔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유로. 이 국가들 그렇죠? 요 국가들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국 경제는 망가지면서 파운드는 기축에서 빠져나갔고, 일본 경제가 망가지면서 엔화도 빠져나갔고, 유럽이 몰락하면서 유로화도 빠져나갔고, 남아있는 기축통화는 달러나밖에 없고, 따라서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다 망했단 말이에요. 다 망했으니까 달러 하나만. 달러는 당분간 앞으로 몇 년간은 더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축통화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럼 달러도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계속 강세될 것인가? 아니죠.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2030년 전에 역시 달러도 해체 될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짐작.
왜냐니까 그렇게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달러가 있는 이상은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어야 되고, 외환 보유고가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손해를, 짜장면을 끊임없이 날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짜장면을 날리지 않을 방법은 기축통화체제를 없애야 되고, 기축통화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국적통화체제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의 손실을 방지할 방안,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럼 달러를 안 사면 되죠. 달러가 불필요하면 되는데, 달러가 불필요한 시스템이 되려면은 피아트 커런시 체제가 사라져야 돼요. 피아트 커런시 체제가 사라지려면은 기존의 가격 체제, 가격 기존이죠, 기존의 가격 시스템을 가치 시스템으로 전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명목 화폐 가격 시스템을 실질 화폐 가격 시스템으로 전환. 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화폐가 자산 기반 화폐 ABC이고, 그리고 올해의 관전 포인트가 과연 브릭스가 어떤 형태의 실질 화폐를 들고 나올 것인가. 올해 나올 거라고 봐요. 올해 100% 올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 사실 그 미국의 달러 체제도 작년쯤이면은 해체, 완전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 본격적으로 해체는 되질 않았어요. 왜냐니까 현재의 시스템, 현재의 명목 화폐 가격 시스템, 기존의 우리나라 짜장면 가격, 한국 돈 얼마, 달러 얼마, 중국 위안화 얼마, 요 시스템을 대신할 만한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ABC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여전히 달러 시스템이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나면 또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리죠.